하루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구독자 여러분, 포천에 나와 있는 꿀벌입니다. 와우.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창문만 봐도 아시겠죠? 여기 또 궁전 인테리어인가요? 궁전 인테리어. 아. 아주 고급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쫙 200%. 야, 여기는 진짜 주차 걱정 없겠다. 여기가 지금 특가 세대가 나왔는데요. 네. 하마TV 특가까지 또 들어가요. 얼만데요?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돼? 궁전 인테리어 보통 3억 초반 뭐 이러는데? 앞에만 알려드릴게요. 네. 2억대입니다. 오. 집 보러 가시죠, 언제예요? 자,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2억대 궁전 인테리어. 거기다 하마TV 특가! 오, 2억대 궁전 인테리어. 전실부터 층고 엄청 높죠? 층고가 지금 저 위에 수납장은 안 닿을 것 같은데 사다리 필요합니다. 네. 이 집은 층고가 어떻게 돼요 여기? 층고가 2800 나와요. 마감한 데까지 해도 2700까지 나옵니다. 아파트보다 높네. 이쪽에 보시면 이게 타일이에요. 네.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물티슈로 쓱쓱 닦으시면 생활 오염 금방 지워지고요. 네. 키큰 신발장 4칸 돼 있어요. 신발장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딱 남다르다. 니트 짤 요 비싼 거 궁전 느낌의 2억대. 양문형 전실. 전실문이 양문이라는 거 벌써 궁전 느낌 나죠? 여기 복도에. 야, 이게 2억대. 2억대. 이게 등을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다는 건 층고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내려오는 조명은 또. 그리고 네. 밋밋하지 않아요. 와, 이 타일들 뭐야. 바닥은 또 뭐고. 이거 수입산 타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닥 이거 그거 아니에요? 스페인산 그거? 스페인산인데 좀 특별한 게 네. 이게 최신형 황토 타일이에요. 황토? 만져보면 촉감이 뭐 장판인 줄 알아. 근데 이거 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인데?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몸에 좋다. 들어오시면 이제 3번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2700에 2700. 야, 3번방이 고관 어플이니까 진짜 커 보인다. 그쵸.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방이. 네. 이쪽에 장 놔두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게 베란다가 있네? 뭐야? 다용도실 여기 있는 거야? 그럼요. 근데 이거 다용도실 안 써도 돼. 왜요? 또 있거든. 바닥 보시면 미끄럼버 스타일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수납으로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팬트리 공간 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큰데 사이즈가? 이거 아깝다고 하지만 이런 거 또 있어요. 이쪽에 콘센트도 되어 있고 수도도 되어 있습니다. 네. 3번 방도 보셨고 이번엔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3400에 3400. 오, 다 정사각형에. 정사각형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북박 예장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공간 더 있구나. 정사각형 아니에요. 네. 천장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네. 침대에도 이쪽에 놓고 북박 예장을 이렇게 쫙 놓으시면 앞쪽에 멀티 공간 생기잖아요. 근데 북박 예장은 그럼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드려요. 필름지 아니라 도장 제품입니다. 부부욕실도 안쪽에 되어 있는데요. 네. 샤워 파티션이 있어요. 부부욕실이 밖에서 보기보다 되게 크네. 생각보다 크죠? 네. 폭이 괜찮아. 안 닿네 손. 괜찮아. 그리고 이쪽에 샤워기 되어 있고요. 단차줬기 때문에 물튀김이 덜 나고 컬러가 일단 화사해요. 그리고 대표님 저 이거 있잖아요. 네. 보통 DP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넣어줬어. 들어 있는 거구나. 네, 이거 DP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젠다이도 고급진 걸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도 보셨고 이번엔 2번 방. 네. 2700에 2800. 야, 2번 방도 저 실내 베란다가 있네. 베란다 두 개네. 베란다가 두 개. 네. 아니야, 세 개예요. 더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침대 놨잖아요. 자녀방 네. 쓰셔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쪽 베란다 아까 보셨던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여기는 딱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꾸며놨구나. 홈카페 느낌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콘센트도 빼있고 환기창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3번 방도 보셨고 네. 이번엔 공용욕실. 네. 공용욕실 정말 소란다. 폭 진짜 좋죠. 타일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네. 이쪽에 그리고 수광 거울장이랑 젠다이 되어 있고요. 일단 층고가 높으니까 습기 빨리 안 이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런 색깔이 물 때 티 안 나요. 방이랑 욕실까지 보셨는데 벌써부터 궁전 느낌 났잖아요. 그쵸? 거실 보면 더 이뻐요. 짜자잔. 거실이요. 네. 양쪽으로 둘 다 아트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네. 아무데나 아트홀 써도 되겠네.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전 인테리어는 저 네. 아치형 거실창이 포인트지. 무조건. 맞아. 이런 거 해줘야 돼. 네. 거실 폭도요. 3m 나오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돼 있고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우물형도 되게 고급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핸드페인팅이에요. 아 그러네. 이거 아시죠? 구독자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소파도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게 6인용 소파거든요. 네. 넓은 소파 놓아도 부담이 없다. 거실 대면 구조의 주방. 주방이 또 완전 다른 분위기. 자. 주방도 화이트 톤에 너무 깔끔해요.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딱 식탁 높이에요. 정말 일반 의자 놓으시면 식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식탁이지. 그리고 이런 센스 있어. 식탁에 왜? 콘센트 해놓고 옆에. 아, 소형 가전들. 맞아요. 소형 인덕션. 그리고 이쪽 공간 보시면 네. 여기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딴딴딴 해가지고 그 시스템 선반 느낌으로 해드리잖아요. 수납 공간 많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환기창을 라운딩 해줬어. 맞아. 환기창을 아치형으로 만들었어. 여기 안에 넣어도 돼요. 아, 상부장은 생략했네. 이쪽에 다 되어 있거든요. 네. 하이라이트 겸 인덕션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사각심풀. 냉장고는 요 공간에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양문형 한 3개 들어가겠는데? 한 2개 반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동선 편하게 다용도실 옆에 있는데 문이 들어있어 있어요. 소음 완벽 차단. 다용도실 공간 딱 세탁기 건조기 놓기 좋잖아요. 지금 이게 3번 다용도실이네? 3번 다용도실. 그치? 그리고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기 빨래 따로 하잖아요. 다용도실 3개 있으니까 그쪽에 하나 놓으시고 여기는 우리 워시타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에서 다용도실 전부 다 수도가 다 빠져있던데? 수도, 전기 다 돼 있습니다. 다 빼놨네. 그럼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이렇게 해서 궁전 인테리어 34평 2억대 특가 세대 보여드렸어요. 2억대 특가인데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이 나갔어요. 아 그거 보여주면 어떡해. 보여주면 안 돼? 왜 안 돼? 그거 보여주면 안 돼. 되게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또 하마티비 특가 한다며? 약속했어요. 아 아시죠? 저희는 하마티비 특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금리 떨어진 김에 이제 다 팔아버리겠다. 맞아. 지금이 기다.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님. 네. 7호선 대진대역이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역세권 되는 거네? 응, IC 바로 앞이잖아요. 혼단 IC 정말 30초 컷? 포천은 선단 IC가 얼마나 걸리냐 그 차이야, 무조건.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맞아. 그리고 요 근처에 대형마트, 이마트, 스타벅스 다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그쵸. 위치가 너무 좋아. 아, 근데 2억대. 2억대. 얼마? 특가는요 네. 2억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아시죠? 전화 주세요. 만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마티비 특가 따로 있습니다. 하마티비 특가입니다. 네. 실입주금액은요 단돈 0원. 아 오랜만에 또 정말 환상적이다. 무입주. 무입주. 네.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 주세요. 포천에서 꿀매물 찾아드리는 꿀매물 팀장이었습니다. 아, 잘 찾아왔어요, 매물. 아.